김수현의 천태만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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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하고 첫 손님입니다. 이분도요 인생의 제 2막이 시작되는 이 개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떨어지는 게스트분 군 대체 복무를 마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프린스찬 가수 김수찬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40일 만에 인사드리는 여러분의 프린스찬 고명 가수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640일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명가수. 고명가수? 고명가수. 고명은 음식할 때 약간 데코레이션을 올리잖아요. 아~ 어디에나 약간 필요한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 포부를 담아서 자기소개 약간 얹어봤습니다. 고명가수. 네. 저는요 사실 고명 무슨 어떤 의미지? 그 내가 생각하는 고명이 맞나? 네. 설마 맞습니다. 다른 의미인가 했는데 지단. 역시 정확하세요. 달걀의 지단 같은. 네. 그거보다는 더 만난 주 메뉴 음식이죠. 맞습니다. 오늘 좀 음식이 좋잖아요. DJ도 좋고. 네네. 요즘 바쁘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귀찮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좋아요 역시. 고맙습니다. 텐션이 잘 맞아. 저희 김수찬님이 제 신곡도 알아주시고 이 정도로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아니 제가 와주신. 이게 텐션이 지금 오프닝부터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여기가 조명이 좋네요. 조명 주기 좋죠.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명이 확실히 이게 프레쉬해. 저 왼쪽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로도 왼쪽에 저희 이제 보는 라디오를 모니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조명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명 지금 몇 개입니까? 1, 2, 3, 4, 5, 6까지 갑니다. 많이 때려주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때려드려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멋진 김수찬 씨의 모습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얼렁얼렁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패션부터 네. 이 머리 색깔 헤어스타일 정말 멋집니다. 이게 무슨 색이죠? 이게 딥블루라고요. 이번 그 새 앨범 이제 3월 20일 날 나오는 새 앨범 그 시그니처 컬러가 딥블루인가요? 딥블루입니다. 블루가 아니에요. 딥블루. 네, 뭐 블루나 딥블루나 뭐 거의 거기서 거긴데 약간 의미는 좀 부여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아니 딥해요. 그리고 네. 해저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냥 바다 위가 아니라? 저도 약간 가끔 보면은 약간 검은색 같기도 하면서 또 밝은 데서 보면 블루 느낌도 나고 네, 하여튼 딥블루. 신비롭다. 네. 딥하네요. 오늘 네. 딥한 이야기 약간, 기대해도 돼요? 네, 심의 느낌. 깊은 얘기요? 네. 라이트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부담스럽네요. 다 좋아요. 네. 이 소집 해제된 지 640일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완벽하게 프린스찬으로 뾰로롱 컴백했나요? 소집 해제된 지가 640일이 아니고 제가 제대한 지가 이제 저번 주에 제대를 해가지고요. 예, 이제 갓 제대한 거죠. 640일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이 오프닝에 저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사실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바쁘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640일 동안 근무를 이렇게 공익근무원으로 하다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제대를 해서 640일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지금 4109님께서 파란 머리 김수찬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파란 머리로 염색할래요? 이게 또 염색을 할 때 탈색한 거예요? 탈색 한 번 하고서 입힌 건데 이게 잘 빠져요. 그렇군요. 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색이 빠져가지고 좀 무섭다. 파란 물이 나오나요? 나와요. 가끔 땀 흘릴 때도 떡뚝 떨어지고 그래서 좀 무섭네요. 좀 유감스러워. 그냥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머리도 네. 이렇게 항상 정성스럽게 그렇죠. 정말 놓치지 않아요. 그래도 이뻐 보여야 되니까 이번 컨셉이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네.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생방송하러 오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에 그 SBS 라디오는 정말 자주 제 집 드나들듯이 왔었고 네. 예전에 그 나르샤 누나가 맡으셨던 그 아브라카타브라라는 그 프로그램도 네. 함께 제가 고정으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는데 솔직히 아직 그 제대하고 나서 이 라디오를 하는 것도 방송을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것도 제가 어제 방송 처음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이거든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SBS 들어오는데도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꿈인가 생신가? 네, 아직 제대한 것도 실감이 안 나고 출근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그쪽으로? 아니에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모로 콘서트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3월 18일 날 이제 콘서트 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앨범 발매일은 이제 3월 20일이에요. 네. 그래서 신곡 이번에 정규 앨범 20일 날 나오는데 이틀 전에 그 신곡을 다 선공개로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벤트들도 하고 이제 김수찬의 그 또 제가 또 한 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주 끼쟁이시죠. 아음 흘러넘치다 못해 막 주워 담기 바쁘잖아요. 오.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사정없이 다 보여드리고 네, 그런 자리를 제가 이제 640일 동안 참았던 그 끼를 다 보여드리는 자리를 제가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제 이제 티켓 오픈이 돼가지고 네. 이제 막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김수찬 씨 첫 번째 팬 콘서트 주제가 공존. 네, 맞습니다. 공존. 3월 18일 토요일 2시 타임, 6시 타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딥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해주세요. 자,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소공연장 아니면 대공연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특히나 새 노래들을 오픈하는. 그렇죠. 특히 또 오늘요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에서도 약간 티저처럼. 보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들려주신다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 앨범이 굉장히 제가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앨범 수록곡들이 7곡인데 네. 제가 다 작사 작곡을 한 곡들이라서 더 의미가 있어요. 와우.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주신 곡들만 네. 이렇게 불렀잖아요. 가수들은 대체적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곡으로서 쓸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뭐 백문의 불여일견 한번 살짝 한번 티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띄워드려볼까요 그럼요? 네. 자 어떤 곡을 좀 티저로 들었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뭐 아래 수록곡들은 나중에 또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니까 네네. 타이틀 들어가야죠. 아 타이틀 기대된다. 어떤 곡? 약간 그 세기말 느낌이 있고 세기말? 세기말 그 버전 느낌에 나는 곡이 있고 네. 약간 정통 트로트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곡으로 가시겠어요? 아 세기말 좋네요. 세기말? 멸망 아 세기말 아 그럼 멸 세기말이 멸망했으면 저희가 여기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세기말? 말도 좋고 뭐가, 네. 뭐가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곡 다 좋죠. 근데 그치만 어차피 두 곡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먼저 그러면은 솔직 이별이라는 약간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솔직 이별은 세기말 느낌. 좋네요. 신나는 약간 직설적인 가사가 매력적인 솔직 이별부터 한번 쓱 띄워주세요. 네, 솔직 이별. 다이렉트로. 어머. 여기서 노래가 나와요. 조용. 솔직하게 나놓친 거 후회하기 나만한 사람 절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이거 마지막 이거 끼기기기기기기기기기 그 부분이 기가 막히네. 이거 편곡한 친구가 이거 한 땀 한 땀 쪼갠 거예요. 이거 끼기기기기기기기기기 거기서 그게 쪼개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저도 상상 못했는데 그걸 쪼개고 나니까 네. 느낌이 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걸 참 기가 막히네요. 그것도 그런데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나요? 뭐 이거 직접 쓰셨다고 작사를.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제 경험담은 아니고요. 그렇죠. 친구가 친구가 이제 헤어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약간 대리로서 제가 썼습니다. 역시 또 공감 능력이 최고시니까 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솔직 이별. 와, 더 기대가 됩니다. 되게 감질만하지 않나요? 미치겠어요. 21일 지금. 기다려주시죠. 너무 기다려지고요. 네. 더 빨리 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빨리 가보고 싶다. 하는 분은 18일 날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새천년장 대공연장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남자들이 가만 안 두나 봐요. 남자들은 가만. 고맙습니다. 이래서 김수찬이라고 한다. 둘이서 정말 잘 노네요. 너무 좋다. 진짜 신곡 발표도 하시고 기대됩니다. 그 콘서트. 여러분 콘서트도 콘서트지만요. 네. 한눈 팔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김수찬 씨 이런저런 이야기들 숨겨져 있던 640일 동안 정말 묵은지처럼 묵은 그 얘기들 너무 맛있겠다. 부담스럽다. 별거 없는데. 5484님 캬악 김수찬님 윤수연의 천태만상 입성하신 거 환영합니다. 바로 팬콘? 팬콘서트 하신다는데 콘서트장에 팬들 위해 준비한 이벤트는 뭘까 기대돼요. 더 젊어진 김수찬님 만나러 꼭 갈게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네,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고 그동안의 공백이 정말
안어전했을 안어전한 만큼 이제 정말 그동안의 공백이 안 아쉽다. 아 진짜 이제 돌아왔구나라는 걸 딱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아 저 이 네. 김아연님 소개해 주세요. 김아연님이 수찬님 갈수록 더 잘생겨지면 어떡해요? 도대체 혼자서 뭘 먹길래 나도 좀 줘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진 거죠 더? 비밀. 비밀이에요? 운동하신다고 또. 아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 그건 다 얘기해놓고서 다 말씀하셔놓고서 아 제가 헬스를 저 진짜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헬스를 해요. 이제 군복무 이제 끝날 때쯤 해가지고 헬스를 해가지고 식단이랑 같이 헬스도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살이 좀 더 잘 빠진 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쁘다는 얘기 해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4109님도 소개해주세요. 4109님 프린스차님 덕분에 눈이 오는 추운 겨울도 봄이었고 더운 날도 봄이었어요. 봄에 컴백하는 김수차님 환영 대환영 이렇게 보내셨네요. 너무 환영해주고 계시고 또 라이브도 듣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네. 자, 첫 번째 곡 어떤 노래 라이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예전에 그 경연 프로그램 그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네. 그 마술하면서 불렀던 노래 뭐 지금까지도 그게 연이 돼가지고 주현미 선생님하고 같이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어제도 네. 2시간가량 통화를 했는데 첫정이라는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추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려고 첫정 네.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들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멋진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수찬 씨의 첫정 자 준비되셨으면 반주 가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왔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 김수찬. 왜 배를 움켜잡으세요? 아, 더우셔가지고. 어머, 김수찬. 아, 그리고 네, 이 후드티 같은 게 있잖아요. 후드티가 이게 배 나와 보여, 잘못하면. 아~ 그래서 그동안 살 빼고 관리했던 게 무의미해질까봐 아~ 마지막에 배를 한번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약간. 아, 난 들어와 있다. 네, 들어가 있다. 어, 이게 내 확인을 아니다. 한번 해드려야 돼요. 이게 배가 아니고 이게 옷 때문에 그런다. 잡아줘야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너무나 정성을 다해준 우리 김수찬 씨. 네. 7250님께서 좋다 좋아. 시원한 목소리가 충곤증을 날려보내주네요. 잠이 확 깼어요. 감사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네요. 아유. 뜨세요, 뜨세요. 어, 강민재님은요, 진짜 수찬님은 노래도 잘하지만 퍼포먼스의 제왕 같아요. 윤 차장님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신다면 모든 음악차도 올킬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저희가 또 이후에 네, 또 뒤에 곡도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 주거니 받거니 너무 잘 준비되어 있죠. 은서님 소개해주세요. 은서님 너무 잘한다. 몇 년 만에 라이브로 듣는 첫정이야. 더 잘한다. 최고당 프린스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도 몇 년 만에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저도 그 군복무 기간 동안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네, 이제 복무 기간 시간 마치고서 퇴근을 해서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이렇게 좀 짬을 내가지고 코인 노래방이나 네네, 이런 데 가가지고 가끔 이게 불렀거든요. 옛 추억에 젖어가지고. 근데 만나지 못하고 팬들을 혼자 젖어가지고 그 첫 정을 부르는데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미련 없이 떨어지네. 잊을래요. 진짜. 어, 여러분 많은 사랑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한면님께서는 얼굴은 여전히 미소년인데 목소리는 한층 성숙해졌네요. 이제는 남성미가 조금 더해져서 노래의 풍미까지 더해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풍미. 응? 감사합니다. 깊어진 풍미. 이선아님 소개해주세요. 수찬님 얼굴도 멋지시고 노래도 멋들어지게 쭉쭉 뽑으시네요. 가끔 윙크하면서 부르는 거 끼부리시는 거죠?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좋아.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김수찬 씨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깊게 딥블루 헤어처럼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저희가 미리 김수찬 씨의 노래 인생 노래를 다섯 곡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이러려고 준비해달라고 말씀해 물어보신 거예요 미리? 그럼요. 아, 이 부탁을 받고 바로 이렇게 떠오른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노래를 첫 번째 노래로 좀 소개해 주실 건지. 이게 다섯 곡을 골랐단 말이죠. 인생의 어떤 시간대별로도 있고 뭐 특별한 추억으로도 엮으실 수 있고. 이게 그래도 되게 진중한 코너였네요. 생각보다. 딥합니다. 딥. 그리고 저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 저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진중한 프로였네요. 그 코너는. 안에? 그 안에 마음 진심이 항상 있으면서 가볍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죠. 진심은 항상 있죠. 진정성 있는 가수 아닙니까? 자, 라이프 스토리. 네. 자, 첫 곡 뭔가요? 첫 곡을 제가 준비했을 땐 나야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남진 선생님의 나야나. 이 노래는 저랑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곡이죠. 왜냐하면 제가 가수로 데뷔를 함에 있어서 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곡이기도 하고 네, 김수찬이 처음으로 이 남진 선생님이 나야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서 나도 저렇게 멋있게 노래를 해보고 싶다. 섹시하게. 남진 선생님 자주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아우, 저렇게 하고 싶다. 맞아. 그때부터 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직접 부른 적도 많잖아요. 나야나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가 불렀잖아요. 그 영상은 이제 볼 수 없지만 보기 싫어서 흑역사라서 네. 네, 제가 꿈이 돈 많이 벌어서 그 영상을 삭제하는 게 제 목표라면 그거는 KBS 거기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든 일단 저는 안 봅니다. 저도 안 봅니다. 저도 거기에 과거에 아 그래요? K본부에 돈 열심히 벌어보게요 일단은. 그럴까요? 뭐 어떻게든 안 되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는 안 보잖아요. 네. 네, 남진 선생님이랑도 자주 이제 만나 뵙고 그렇죠. 또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김수찬 씨한테 해주셨던 남진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있나요? 이번 그 군복무 기간을 시작하기 앞서서 네, 남진 선생님이 이번 그 복무하는 기간이 수찬이 너의 이거 성대모사로 갈까요? 네, 좋죠. 지금 남진 선생님 이거 선생님. 그렇죠. 이번 우리 수찬이의 그 너의 그 복무 기간이 정말 너 가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 앞으로의 가진생에선 못 겪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분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시 글씨하고 정진하고 세계적인 글씨로서 어떻게 계속해 어떻게 시연아 빨리 잘라 계속, 아, 너무 듣고 싶어서 계속하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하여튼 가수로서의 되게 예, 가수로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도 하게 되고 복무 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됐죠. 항상 이 김수찬 씨의 남진 쌤 성대모사는 네.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콧물이 나오네 제가. 그렇죠. 우리 수현 양도 항시 이뻐하는 후배고 같이 그 시기 많이 했잖아. 그 같이 송도 부르고. 그렇죠. 악기는 악기는 신 거죠, 신 거. 저도 약간 이렇게 위로 자꾸 올라가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이뻐하는 후배예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두 번째 곡은 정수라 선배님, 정수라 네. 누나의 어느 날 문득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인생에? 정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복무 기간에 수라 누나, 정수라 누나께서 부천에 초대 가수로 오셨어요. 부천 쪽에 저희 집 앞에 그 행사 그가 있어가지고 네네. 초대 가수로 오셨는데 그 무대를 보는데 그때 군복무한 지가 한 중간 지점쯤 됐을 때예요. 근데 너무 그냥 그 무대에 서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그 정수라 누나의 모습 너무 멋있고 아 맞아 나도 가수였지. 그래서 또 뒤에 가서 또 수라 누나한테 인사를 하고 수라 누나가 막 사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수찬아 너도 같이 어차피 다시 또 활동해서 만나야지 라고 막 얘기해 주시고 막 그 이후에도 막 연락하고 그 전부터 계속 연락은 했었는데 네. 수라 누나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수라 누나 좋은 노래도 많지만 네. 명곡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워낙 또 그럼요. 국민 가수시니까. 근데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수라 누나 신곡이라서 제가 선택했어요. 정말 이게 찐이죠. 네. 히트곡도 히트곡인데 제일 네. 중요한 게 신곡 홍보잖아요. 그럼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가 좋아요 일단. 좀 약간 슬프네요.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날 그 행사장에서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첫 곡으로 하셨어요. 물론 마지막 곡으로는 환희로 무대를 뒤집어 놓고 그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네네. 부천 바닥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으셨어요. 쓸어 놓고 가셨습니다. 빗자루처럼. 아니 이 가사들이 어느 날 문득 뭐 이런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가사들이 맞아요. 제가 많네요. 방금 그냥 웃기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홍보라고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제 가수였지 맞아 나도 맞아 나도 무대에서는 가수였구나라고. 그날 그 수라 누나, 정수라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대를 보면서 딱 각인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뭔가 또 차분하면서 김수찬 씨의 진솔한 또 마음이 사실 좀 묻어나는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곡 어떤 곡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곡도 저는 뭐 진짜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픽이 됐네요. 오디션이라는 곡인데 네. 저는 이거 제 데뷔곡이에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1학년이 아니지 3학년이었구나. 고3? 기억도 안 나네요. 잘 제대로. 오디션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첫 데뷔곡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를 많이 얻게 됐잖아요. 네.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인지도도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 진짜 노래 제목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 어떻게 이게 오디션을 첫 노래가 오디션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목이. 맞아요. 그 제가 사실 김수찬님을 네. 처음 봤을 때가 제가 이제 그 가수가 되기 전에 네. 앨범을 내기 전에 남진 선생님의 콘서트 게스트로 나온 김수찬님의 오디션 노래로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2012년도 데뷔니까. 네. 이때 그때 맞죠. 2012년도에 이게 나온 곡이거든요. 이 오디션이란 곡이. 오디션. 예. 이제 노래도 나오네요. 진짜 좋잖아요. 역주행 노래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그 둥지를 쓰신 남진 쌤이 네. 둥지를 쓰신 차태일 선생님이 네, 쓰신 네. 곡이에요. 써주셨는데 그 당시에 차태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찬아, 이 노래는 300억짜리 노래다. 그때 이 노래랑 네. 그 다른 또 후속곡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곡으로 제가 넣은 노래가 있는데 예. 다섯 곡 중에 예. 도합 150억 150억 해서 두 곡을 딱 냈는데 300억짜리 노래다. 와.
그만큼 가치 있는 노래다. 야, 아, 더 듣고 싶다 그냥. 오프닝 딱 할 때 편곡 자체도 되게 들어가고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아! 빠라밤빰빰 빠라밤. 전율이 쫙 느껴지네.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얼마 긍정적입니까? 이 긍정적인 노래 듣고 지금요 용기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디션 나가시기 전에 무대 올라가시기 전에 딱 들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요 아 가슴 벅찬 이 자세한 얘기들 2부에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스코 락앤롤 슬슬슬슬 춤 흥분의 무대 유시연의 천태만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아싸 홍상 에비바디 홍상 신나게 들어봐 신나게 들어봐 드럼 열차 타고 달려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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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건 너무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하는 날 라디오는 유수연의 천태만상 신난다 재미난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성격 좋아 노래 잘해 아싸? 매너 특급이 남자 김수찬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쑤. 아 좋다 좋다. 136 하나님께서는 수연 언니 수찬 오빠 두 분 텐션도 너무 잘 맞고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를 가지신 두 분이라 두 분의 듀엣곡도 너무 기대돼요. 듣고 싶어요. 아유 또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여기서 라이브 한 곡 불러 제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했죠 준비했죠. 주거니 받거니. 또 상부상조 느낌으로 같이 공존하는 느낌으로 아 공존 콘서트 공존 공생하는 느낌으로 또 김수찬님의 콘서트 공존 그렇죠 그거와 같네요. 3월 18일 우리 둘이 너무 잘 이렇게 PR 해주네요. 3월 18일 네. 토요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세천연자 대공연장에서 하는 그 주제 공존처럼 저희가 공존하는 노래 듀엣곡 이 노래에 대해서 또 알려주세요. 어떤 거요? 이 사랑만 해도 모자라. 아, 이 노래는 너무나 제가 영광스럽게도 앞서서 제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정이란 곡으로 우리 주현미 선생님하고 인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인연으로 주현미 선생님과 같이 듀엣곡을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낸 노래예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 그 윤일상 형님 선생님의 곡이고요. 네, 네. 좋습니다. 요 근데 노래. 예전에 한번 또 수현 누나 수현 DJ님하고 같이 불렀었잖아요. 컬투쇼에서 불렀었죠. 근데 그거를 또 주현미 쌤이 들으시고서 너무 잘 부른다. 아우 고맙습니다. 본인보다 낫다고. 아유, 그런 극찬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도 들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안 들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 김수찬 씨, 윤수현 제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 반갑으세요. 이해 못해 눈빛이 안쓰러워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껏 잘해왔으니 오 만나면 언제나 서로가 걱정스러워 이래라 저래라 생각이 바뀌길 바래 나무라지 마세요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굳이 가르치려 말아요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 아무리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내 맘을 열어둘게요 그 어떤 목소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아깝잖아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
모든 게 불안해 그래서 혼란스러워 언제나 세상은 내 맘과 다르게 가요 그럴 거야 나처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시간은 항상 뭐든지 제자리를 찾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굳이 가르치려 말아요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 아무리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어떤 목소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 않기로 해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 Come on. 총, 총. 자! 아! 왜 웃었어요? 중간 잘하고 있는데 아우, 너무 아, 제가 아우 어, 이 진짜 이게 확실히 이게 공백이 있긴 있었네요. 640일 만에 공백이 있긴 있었는데 왜요? 이 노래가 다 모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실 노래가 아닌 게 참 그래도 전혀 너무 완벽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요 너무 제 추임새 제 이 몸짓에 빵 터지신 거지. 맞아요. 그쵸?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춤을 추시고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이 인생곡 계속 이어서 나눠볼게요. 네. 자 다음 인생곡. 네 번째 곡이거든요. 어떤 노래인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300억짜리 노래 중에 그 아까 150억짜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디션이라는 곡. 네. 나머지 150억짜리입니다. 어떤 곡이죠? 소개팅 눈물팅이라는 곡. 소개팅? 네. 아, 이게 제목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소개팅 눈물팅.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150억이다. 네. 가사가 더 예사롭지 않습니다. 진짜요? 가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 티저로 들려드렸던 솔직 이별도 굉장히 직설적인 가사잖아요. 네. 이 노래는 더 직설적입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내 친구한테 우리 애인 소개하고 차 한 잔을 했는데 아, 차 한 잔 했죠? 차 한 잔 했는데? 네. 어느새 눈이 맞아 우리 애인 빼앗겼네 굉장히 직설적이죠? 네. 빼앗긴 거야? 너를 믿어밖에 믿어 내 사랑 가져가면 나는 어떡해 이 뒤가 압권이에요. 뒤에.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 아~ 돈을 가져가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고. 아~ 뒤 압권은 더 뒤에 나오는데 이게 네. 너무 시간 관계상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 결국에 이렇게 돼서 친구한테 뺏겨서 나는 개밥의 도토리가 됐다. 아~ 그 개밥의 도토리란 단어가 실제 가사에 나옵니다. 야, 그 150억이네 진짜. 네. 거기 개밥의 도토리란 가사가 한 50억 원 어치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난 100억이라고 본다. 그 부분. 개밥의 그 부분이 도토리.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개밥의 네. 도토리 되신 분들은 그거 듣고서 공감 확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마 한 진짜 100억 아니면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 가사 부분이. 김수찬 씨의 소개팅 눈물들 모든 노래들이 다 좋기 때문에 역주행을 항상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제가 군복무 기간에 노래방에 수록을 됐어요. 팬분들이 우와.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전에는 감동이다. 10년 동안 안 들어갔었는데 노래방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 가면은 올리려고 네. 네 근데 좀 줄여놓고 불러 가사가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뭐 너무 강렬하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곡 인생 노래 다섯 번째 곡은 베르베르 어떤 곡이죠? 아, 이 노래도 빼먹을 수 없는데 제가 또 필묘사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송대관 선생님의 유행가 아, 이 노래도 거의 김수찬 씨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를 또 그 미스터 트롯에서도 첫 무대에서 이 개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송대관 선생님이 유행가 네. 하는 거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걸 해서 이제 김수찬의 그 끼를 또 전 국민이 또 보시고 맞아요. 다
다재다능하구나. 끼쟁이구나. 이 송대관 선생님 만나뵌 적 있나요? 그 이거... 이후로 많이 뵙고 연락도 군복무 기간에도 많이 또 먼저도 오시고 저도 많이 드렸고. 진짜요? 네, 되게 이뻐해 주세요. 전화 드리면은 어 수찬아 어 언제 제대하냐? 어 너가 빨리 없으니까 그 가요기가 어, 상막은해. 어 빨리 돌아와라.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상 아니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아하셔. 아 좋아하세요. 근데 송대관 선생님이 약간 좀 겉바 속촉. 겉은 약간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신. 아~ 약간 이런 제가 막 앞에서 표현하고 어. 애교 부르가면 약간 어색해하세요. 사색하시구나. 네. 바삭하시게. 근데 좋아하셔. 촉촉하시구나. 네, 좋아하셔. 어 저런 저것이 이쁜 놈이거든. 어 저런 거는 태진아는 저런 거를 못해. 우리 수찬이는 하지. 어 태진아는 나가 가수왕할 때 뒤에서 이삭집도 놈이거든. 어, 이삭집도 놈. 정말 상상지도 못한. 근데 하여튼 그렇게 겉은 바삭하신데 속은 촉촉하신. 그래서 제가 인생곡으로 집어넣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이뻐해 주세요 저를. 다섯 곡 너무나 알차고 인생 그 자체입니다. 송대관 씨의 유행가까지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명혜님께서 꺅 수찬님을 보려고 고릴라를 처음 깔고 보는데 말씀도 어찌 그리 잘하실까요? 요즘 힘들었는데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우셔요 진짜. 너무 아, 반갑게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고릴라까지 깔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정도님 소개해주세요. 이정도님? 수찬님 멋져부러 보라 후딱 켰으라. 수찬님 앞으로는 이제 봄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아유.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아, 앞으로 진짜. 수찬님의 그 봄날 촥 펼쳐질 겁니다. 아, 이제 감사합니다. 시작이에요. 아, 뒤에 꽃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약간 그 예언가 같아요. 사하나 공구님 얘기해 주세요. 사하나 공구님 김수찬님 잘생긴 건 연중무휴네요. 한평생의 리즈 시절이다. 김수찬님 노래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진짜 최고.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신곡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곡 신곡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저희 아, 아껴둬야 됩니다. 신곡만 이렇게 먼저 띄워드리긴 좀 아까우니까 좀 맞아요. 감췄다가 좀 쪼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준비한 라이브 아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주거니 받거니 이 노래는 또 남진 선생님과 저 윤수연이 함께 부른 사치기 사치기 듀엣 앨범인데요. 항상 불러줬었어요. 뭐 프로그램에서도 수찬 씨가 너무 잘 불러주시고 해서 남진 선생님도 바쁘시고 주현미 선생님도 바쁘시기 때문에 네. 두 분을 대처해서 저희가 해야죠. 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사치기 사치기 한 번 더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시다. 남진 선생님 버전으로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주 같은 사랑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티격태격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금토일 이제 김수찬씨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기다렸어. 그렇죠. 이게 지겹도록 볼 것이에요. 지겹도록. 목요일은 몰래 사랑하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사랑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티격태격해서 무엇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티격태격해서 무엇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고맙습니다. 또 김수찬 씨께서 멋지게 또 해주시고 사치기 사치기. 1절에는 제가 좀 하루 더 쉬고 싶었나 봐요. 일요일에 두 번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아까 전부터 그런 거 그냥 쓱 넘어가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정말 좋다. 아 그래도 되게 수연나 노래니까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짚을 필요 없어. 좋았죠 그래도? 좋았지. 확실히. 너무 좋지. 제2의 남자는 김수찬 뿐이다. 그럼요. 신현희님은 사치기 사치기 수남매. 그렇네요. 윤수현 김수찬 수남매 정말 잘 어울려요. 맞아. 김용화님 소개해주세요. 김용화님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정말 화끈하게 노래 잘하시네요. 아 저는요 우리 둘이. 김수찬 씨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시원하면서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진짜 뭐라 그럴까 난 뭐라 그럴까 기운이 나.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운이 나는 그런 기운이 느낌이 난다고. 있어. 아, 약간 좀 그 강장제 같이. 그렇지. 강장제라 그러나요? 그 뭐 약간 자양 강장제. 강장제 이게 발음이 강장제. 참 딕션이 저도 안 좋은 편이에요. 김대환님께서 네. 오늘 수찬 씨 나와서 천상이들 돈 벌었네요. 미니 콘서트장을 만드시고 또 아까 앞서 들은 두 노래 오디션 소개팅 눈물팅 300억짜리 노래도 들려주시고 아, 너무 진짜. 좋아요. 귀가 아주 행복하죠. 1908님 소개해주세요. 네 아까 수찬 씨 앨범에서 한 곡 더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잊지 않으셨죠? 아 그 아까 전에 그 DJ님께서 말씀하셨던 쪼는 맛이 있다고 한 곡 솔직 이별만 들었잖아요 아까. 맞아요. 솔직 이별도 정말 느낌. 좋았는데 정통 트로트의 곡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노래는 지금 들어보실 건가요? 어떤 곡인지 슥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노래는 제목은 사랑쟁이라는 곡이고요. 오.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좀 약간 변치 않는 팬들이 보내준 사랑 이런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 그 마음을 변치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는 쓰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오. 사랑꾼이라서. 아, 그렇지. 원래 이 노래 제목이 사랑꾼이었어요. 원래. 근데 주현미 선생님을 만났는데 주현미 선생님이 그냥 나는 노래쟁이지. 노래쟁이야. 근데 거의 꽂혀서 그냥 바뀌었어요. 노래쟁이 사랑쟁이로. 정말 단순하게. 쟁이쟁이 사랑쟁이. 그렇죠. 요 노래 아 근데 사실 발매가요 1월 20일 날 되잖아요. 3월 20일. 3월 20일. 저희 둘 다 텐션이 높은데 다른 게 좀 낮아요. 왜 그런가? 아. 나 지금 만나는 게 처음 같은 거야. 2023년에 처음 같아서. 포장 좋다. 3월 20일 날 발매가 되기 때문에 네. 맛보기로 30초만 듣겠습니다. 간질만나게. 자, 사랑쟁이. 너무 좋아. 어머나. 덩실덩실 너무 신난다.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는 한결같이 뛰는 심장 나는 사랑쟁이. 아! 어머 나 지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아쉬워 숨이 멎는 듯이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죠. 이랬어. 약간 지금, 멎었어. 지금 음악 감독님 볼륨 살짝 올렸잖아요. 더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20일 날 너무 감질만 난다. 저 20일 날 20일 날 오후가 아니구나 21일 날 네. 오후에 천대만상 듣습니다.
사랑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좋아요. 좋습니다. 아, 저희 아 지금 20일 날 발매가 되는데 더 빨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월 18일 토요일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펼치는 공존이라는 이 김수찬 씨의 콘서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안무도 있어요? 아, 안무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가서 또 연습합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수현 DJ님은 정말 이러니까 진짜 남자들이 가만 안 두나 봐요. 진짜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두나. 어, 고맙습니다. 신곡까지 챙겨주시고 서로 참 아유, 좋네요. 아유, 정말 훈훈한 훈훈한 관계네요. 정말 훈훈한 우리 가요계네요. 좋아요. 아니, 사랑쟁이 잠깐 들으셨는데 서명애님이 사랑쟁이 뜻도 좋아요. 역시 쟁이쟁이 저는 수찬이밖에 모르는 일편단심쟁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밖에 모르는 사랑쟁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나. 5484님도 소개해주세요. 김수찬님 기다리며 그동안 유모차만 끌었답니다. 수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애가 탔거든요. 아, 또 이런 멘트구나. 천태만상에서 함께한 이곳이 천상입니다. 크. 아,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또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김수찬과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정신없이 시간이 다 흘러버렸어요. 앞으로 뭐 콘서트도 해야 되고요. 신곡 활동도 하려면은 엄청 바빠질 텐데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겠어요. 네.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도 되게 많이 찾아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윤수연 누나의 그 천태만상에서 초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는 21일 날 사랑쟁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챙겨 듣겠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아주 챙기는 모습.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걸 챙겨야 돼. 왜냐면은 아기도 울어야 이게 주더라고요. 밥을. 젖을 주죠. 네. 맞습니다. 밥. 이유식 먹잖아요. 요즘 이유식도 많이 먹으니까. 젖도 먹고 이유식도 네. 먹고.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초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도 살짝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앞으로 계획 이제 신곡 20일 날 나오면은 신곡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팬콘서트 18일 날 있는 거 그 건대입구에서 공존. 공존이라는 팬콘서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거고 방송 활동도 뭐 열심히 할 거고 뭐 그냥 사정없이 불러주신 대로 네.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올해 롱런하는 가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수현 DJ님도 마찬가지 아닐 거 아닙니까? 파이팅 해야죠. 아까 우리가 잠깐 이게 마이크 꺼졌을 때도 네. 말씀 나눴는데 오래오래 우리 30주년 40주년 때까지 서로 해먹자고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무지게 해먹자. 네. 그런 얘기. 좋은 기운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저게 시간이 되게 빠듯할 줄 알고 되게 급하게 되게 조급하게 인사했는데 여유 있게 인사하셔도 돼요라고 앞에 제가 여유 있게 좀 드렸잖아요. 아,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김수찬 씨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저는 멘트 빨리 한다고 지적을 이렇게 받아서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예. 진작 이걸 띄우셨으면 저도 약간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진중했어요 오늘요. 그런가요? 그럼요. 아 진중한 모습 앞으로도 매니 매니 보내주시.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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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3부로 돌아오게 광고 듣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